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인 사회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감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김길수 리포터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김지연 씨. 당시 회식했던 직원 대부분이 함께 오미크론에 감염돼 재택근무를 하며 증상이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Weren't too bad. It just kind of felt like a mild case of the flu. I was very congested for a few days. I had a very dry cough. I had a very runny nose. I still have a cough to this day, but other than that, it just felt like a mild flu. 최근 미국 텍사스주 한인 사회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5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저희도 지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또 거리두기도 등한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선 백신 접종 같은 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요. 최근 연말연시 모임이 부쩍 늘어나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확진자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야외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감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robably around 70% of my friends have either gotten COVID or have it for the recent Omicron virus. Yeah. There are people that I know that, you know, are keeping up with their boosters, masking everywhere they go. And then the other half that, you know, are not choosing to take any vaccination, any boosters. And, you know, mask free and all that. 상황이 이런데도 텍사스주는 여전히 느슨한 방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갔다거나 아니면 뭐 콘서트를 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모임,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많은 모임을 통해서 이제 갔다 와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서 걸린 걸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무서움이 있는지 그 후에 조금 많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무뎌진 방역 경각심이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